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지성입니다. 김현곤 씨가 저희 와이프가 지성 씨 팬입니다. 네. 오늘도 눈이 반짝반짝하겠어요. 남자들의 공공의 적 지성 신하고. 아니, 그렇지 않아요. 네. 제가 지난번에 잊을 수 없었던 멘트 가운데 하나가 그 영화관 자리 네. 어디쯤에 앉아서 보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건 상관없다.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와 감사합니다. 이 얘기를 어떻게 잊어요? 여러분 들어보세요. 저는 보영이 옆자리가 명당이다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와 이거 완전히 정말 멘트가 끝내주더라고요. 근데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그날 그 순간 참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. 이 보아라는 그 이름 풀이도 잊을 수가 없어요. 보영이 아기라서 보아라고. 보영 베이비 보영 아기예요. 네. 곽보배 곽보아. 아 다시 들어도 정말 달달합니다. 지성 씨의 추천곡 엘튼 존의 Your Song. 요즘 즐겨 듣는 곡이신가요? 아 오랫동안 즐겨 들었던 곡이고 의미 있는 곡이죠. 제가 결혼식 때 제가 와이프한테 불러줬던 곡이기도 하고. 역시 오늘도 달아요 여러분. 달달한 클로징 부탁드립니다. 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. 언제나 영화처럼요. 아우 어렵다. 에러 에러 에러.